저는 반갑습니다. 큐피트 현수입니다. 셔플 셔플 셔플. 솔로이신 분들 꼭 지금 제 방송 봐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제가 바로 길에서 아직까지 커플이 되지 못한 여성분들, 너무나 이쁜 미모 여성분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미녀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통해서? 바로 출발연수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바로 갑니다. 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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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자, 일단은 킹스맨 같아. 킹스맨. 킹스맨.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저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일행 있으세요? 아, 일행 있으신가요? 네, 죄송합니다. 예, 유튜브 출발연수 많이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출발연수라고 합니다. 혹시 아직 솔로신가요, 혹시? 아닌가요? 갑자기 없는데 만든 거 아니시죠? 알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형 이거 불가능한 컨텐츠야, 형. 아니 근데 혹시 내가 소개팅 해준다라는 식으로 할까봐 없는데 있어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뭐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출발연수라고 합니다. 유튜버고요. 혹시 실례지만 혹시 솔로신가요, 혹시? 네 맞는데. 아, 네 맞는데. 아, 아 제가 하는 건 아니고요. 아, 예. 네, 다, 네, 괜찮아요. 아, 예. 제가 헌팅하는 건 아니에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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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그냥 괜찮나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잔뜩 겁에 질리셨네요. 죄송해요. 예, 제가. 아, 아니,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예. 네. 오늘 음식 맛있게 드세요. 딜리셔스. 네. 하지만 보는 겁에 질리셔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소개팅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아니요, 안 필요해요. 괜찮은 남자분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네, 괜찮아. 난 괜찮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출발연수라고 하는 유튜버고요. 저희가 오늘 그 강남에서 잠깐만. 너무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 잠깐만 멈춰가지고 잠깐만. 저기 잠깐 멈춰가지고. 아는데? 저 이혜란 대표요. 아 대표님이시구나. 아 대표님이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뵙는 또 저, 대표. 아 대표님이세요. 예. 네네. 잠깐만 좀 와주세요 한번. 예, 수다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앞에 촬영하고 있는 우리 또 장기풍 PD와 또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의 또 회사에 있는 또 대표님이라고 네. 하셔가지고 우리가 흔히 약간 대표라고 하면 굉장히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고 그런 나이, 느낌이신데 나이가 있어요? 아, 있나요? 아, 진짜. 아유, 일단은 나이를 여쭤보면 좀 실례일까요? 나이 예. 만으로 해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예. 37이요. 네. 오. 37이시면 82년생? 네, 82년생.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 정말요? 네, 아, 반갑습니다. 친구네요. 네, 반갑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 진짜요? 26 같아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농담이고. 이상형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이상형? 아, 근데 저는 외모는 안 봐요. 아, 외모보다는. 하나만 짚고 네네. 넘어갈게요. 네네. 이나영이 남자 외모 안 본다 했거든요. 아. 결국 원빈과 결혼을. 고소영이. 좋죠. 어, 고소영이 남자 외모 안 본다 했는데 결국 장동건가? 예. 저는 담배 예. 피면 절대 만나지 않고요. 아, 일단 노담. 네네. 예, 노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신앙, 크리스천. 아, 교회? 네, 네. 그 두 가지가 오. 없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네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교회 말고 교외로 가는 건 어떤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교외로 많이 가긴 하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인성은 당연한 거고 네네 뭐 성격이 이상하면 안 되는 좀 디테일하게 혹시 뭐 직업적이라던가 직업은 뭐 그냥 경제력이라던가 이런 것도 그런 사실은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성실하기만 하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성실하게 계속 소매치기를 해요? 아, 성실하게 하면 안 돼. 아,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네. 그건 안 돼. 안 돼. 뭐 좀 못 벌어도 내가 벌면 되니까. 뭐 그쵸, 네. 그 정도 되니까. 40 이후는 안 되고요. 네. 밑으로는 미성년자 아니면 괜찮아요. 아, 나름 바운더리가 되게 넓네요. 나름. 아, 네네네. 마흔 이상은 아니고. 네. 네네네. 예를 들어서 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것도 좀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조금 가는 걸 좋아하는. 아. 네, 사람인 것 같아요. 꼭 등산할 때도 그런 분들이 길을 잃거든요. 예. 아, 제 길을 만들어가는. 등산로를 가라고 하는데 꼭 이상한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갔다가 길을 꼬마. 아, 엄마! 네. 남들은 걷지 않지만 내가 개척했던 길 중에서 이런 성과도 얻어냈다. 어떤 부분? 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예. 제가 국내 최초 1세대 왕홍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방송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했었던 한국인. 아. 네, 네. 그렇죠. 예전에 네. 그 한때 라이브 커머스 이제 그 쇼스도 좀 찾아보면 중국어 가능한 사람 맞아. 이런 거 많이 썼는데 진짜 하셨구나. 네네, 중국에서 방송했었어요. 담배 안 피고 교회로 말고 교회로 가시고 그렇죠. 내 마음을 처치하면서 나는 처치로 교회로
하셨으면 그렇죠. 내 마음을 치유하면서 처치하는 의미로 그 처치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 네. 방송이 지금 찍히고 돌아가고 있으니까 저 약속 한번. 아, 네네. 실제로 만약에 정말 괜찮은 분이 네. 본인에게 뭔가 저는 담배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데 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나랑 네네. 잘 맞아. 만약 그러면 그분과 한번 제가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또 나가야 되는 건가요? 그때 한번 제가 한번 모셔도 한번. 아, 네.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찍으셨습니다. 우리 여성분이 말씀하신 걸 좀 말씀드리면 노담에 교회 다니시는 분, 나머지는 성격 좋으시고 그는 기본 성실한 사람. 마음 너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음 너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빠른 연생 가능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 대표님은 제가 다음에 아무튼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한번 모셔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세요.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